한국세계선교협의회 새 사무총장으로 조영중 선교사가 선임됐습니다. 조 사무총장은 한국교회의 선교 활성화를 위해 힘을 쏟겠다고 밝혔습니다. 김보림 기자가 전합니다. 지난 9일 사랑의 교회에서 열린 한국세계선교협의회 총회에서 조영중 사무총장이 참석자 95명 중 과반수를 넘은 67표로 당선됐습니다. 조 사무총장은 침체된 선교가 다시 부흥을 막기 위해 회원 모두를 섬기며 또 진정으로 힘이 되는 동역자가 되겠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양질의 선교사 양육을 할 수 있는 드래프트 시스템을 도입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자원자만 불러왔던 그러한 시스템에서 이제는 아마 자원자보다도 정말 선교사가 될 만한 사람을 키우는 그러한 드래프트 시스템으로 우리가 발굴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조 사무총장은 또한 인적 자원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영적 자원을 최대한으로 발굴해서 선교 운동을 활성화하는 데 앞장설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국세계선교협의회는 앞으로 지역별 사역 체제를 활성화하고 6개의 분과 사역을 통해 침체된 선교적 역량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신임 회장 황성주 목사는 효과적인 선교를 위해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맞는 선교적 방법을 찾아갈 것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한편 한국세계선교협의회는 기독교 대한감리회 등 15개의 교단과 127개의 선교단체가 참여하는 국내 최대의 선교협의체입니다. C채널 뉴스 김보림입니다.